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는 이 성경이 좀 불만이, 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냐 이거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부자가 이거 나쁜 사람 아니요. 이거 연구해 볼수록 좋은 사람이야. 그 증거를 대드릴까? 첫째, 나사로를 평생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게 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벌써 며칠 얻어먹으면요, 엠마는 주인은 나와서 그래, 원 양심 있으면 다른 집도 가보셔. 아니 사람이 원 양심 있어야지 어디 계속 그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이요. 이 부자 훌륭한 사람이요. 평생을 얻어먹게 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돈 벌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있는 돈 가지고 쓰다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요. 적어도 부자는 돈을 쓸 줄은 알았다는 거죠. 에? 돈을 쓸 줄은 알았단 말이에요. 사용할 줄을 알았어. 여기 지금 돈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 갈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이게. 에. 왜냐하면 사람이 두 가지 재주 갖기가 어렵거든요. 버는 재주 있는 사람은 쓰는 재주가 없고, 쓰는 재주 있는 사람은 버는 재주가 없고, 그렇더만 그것이. 에. 시작. 계속 좀 좋아져 가고 있어. 예, 계속. 예, 아직도 몇은 어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똑똑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벌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안다는 게 말이 쉽지 그 쉽지 않다고요. 한쪽으로 굳어져 가지고 평생 벌다 죽는 사람 있고 평생 쓰다 죽는 사람 있고 그 그래요. 이 사람은 쓸 줄은 아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예?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요. 이 말은, 이 사람은 뭐라는 거요? 예? 예. 선택된 민족이라 이거야. 선택된 민족이라. 나는 솔직히 나를 욕하지 말고 그냥 내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찾을 거 없어. 내가 다 그냥 얘기해 줄게. 잃어버린 뭐가 나와요?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뜯어봅시다. 뜯어보면은 잃어버린 양 비유가 이거거든요.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정확하게.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잃어버린 것은 솔직하게 잃어버린 거요. 지가 나간 거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죠. 99마리는 말 잘 듣고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작것이 지가 말 안 듣고 나간지라. 이렇게 써야 돼 성경을. 성경을 그렇게 써야 돼. 근데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는 잃어버린지라. 왜 성경을 그렇게 썼을까? 가만히 보니까 지가 나가면 누구 잘못이고, 지 잘못이고, 잃어버리면 누구 잘못이고, 목자 잘못이고,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그 사랑이 귀해, 그 귀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맞아.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땅에서는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똑똑하고 날씬하고 유식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니 사랑 때문에 좋은 거야. 딸을 너무 이쁘게 키우다 보니까 공부만 시켰지 살림을 하나도 안 가르쳤어. 막
딸이 하겠다고 하면 엄마가 못 오게 했어. 야야 그만 돌아 엄마가 올게 엄마가 올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어. 그렇게 이쁘게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더니 살림을 전혀 못 하는 거야. 손님이 막 우르르 몰려왔는데 밥을 할 줄을 아나 김치 담을 줄을 아나 뭘 할 줄을 한것도 못해. 당황을 했어. 어떻게 엄마 어떻게 엄마 어떻게. 친정으로 전화하면요 친정엄마는 그럽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친정엄마는 그래.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도대체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시어머니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독사의 이빨 같아. 친정어머니 말은 다 틀린데 사랑이 있어. 내가 그래서 아내 오고 또 어머니 오고 내가 분석을 해봤어. 남자는 평생 두 여자를 겪고 삽니다. 하나는 엄마라는 여자하고 하나는 아내라는 여자입니다. 엄마라는 여자가 0살에서 30살까지, 아내라는 여자가 30살 그 이후로 이제 맡아서 임무교대를 하는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이 두 여자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이 이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5만 여수 짓을 다 해. 아우 여보 이번 주는 어떻게 3일이 3년 같아요. 막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막 5만 여수 이따 또 전화해요. 아우 5만 여수 짓을 다 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하면 빨리 끊어. 통화료 자꾸 올라가. 그래. 그러니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오. 누가 나를 더 사랑할지.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더만. 밤 12시에 애 아프다고 전화 오는 거요. 애 아프다고. 아니 왜 애 아픈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 119 119 목사님 애가 아파요. 어떻게야. 그때 집사님 저 지금 퇴근했습니다. 어? 내일 출근하면 그때 전화하세요. 뭔 이게 상식도 없는 전화를 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 밤에 쫓아가서 막 기도해주고 어쩌고 또. 이게 아파서 전화하는 건 괜찮아. 부부싸움 해놓고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서 말려놓고. 와서 자면 새벽 3시요. 새벽 3시에 자면 4시에 어떻게 일어나? 내가 무슨 기계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여보 일어나. 응? 여보 일어나. 여보 교인들은 모르지 내가 몇 시에 잤는지. 그러나 당신은 알지 않냐. 내가 3시에 자서 4시에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무슨 기계냐. 기계도 이렇게 쓰면 고장난다. 오늘은 당신이 가서 설교해서 교인들 그냥 돌려보내라. 아니 어차피 사례비 받아서 같이 쓰면서 왜 나만 볶아먹냐 이렇게. 나 같으면요 여보 힘들죠 그냥 주무세요 내가 새벽에 배서 교인들 돌려보낼게. 나 같으면 그러겠어. 끝까지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요. 교인들이 뭐 날 기다려 당신 기다리지 빨리 일어나세요. 끝까지 깨워라. 끝까지 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1년에 한두 번 집에 가서 잘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자면요 내가 자기 전에 어머니 꼭 깨우세요. 내일 새벽에 어머니 새벽 예배 같이 가게 깨우세요. 눈 떠보면 흐는 거 있죠. 아니 어머니 왜 안 깨워요. 새벽 예배 못 나갔네. 아들 오늘 하루라도 그냥 푹 자. 세상에 나 깰까 봐서 고양이 걸음으로 나가는 거 있죠. 나는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어머니는 틀린 데 옳으시고 아내는 옳은 데 독하다. 시작. 어머니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데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먹고 이바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 보약 먹고도 빌빌대면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아가 왜 그러냐. 약이 어떻게 잘못 산 모양이다. 그래 어머니는. 아내는요 아니 약 먹이도 저러네 약 먹이도 저러네 이러고 있어. 얘 이 독한 여폰 내더라. 나는 그래서 아내 오고 엄마 오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도 아내 사랑은 약간 색깔이 들어가서 어머니 사랑은 투명해. 아내 사랑하고 엄마 사랑 수준이 달라. 나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우리 어머니가 뚱뚱해졌었어요. 시집 올 때는 날씬했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 날씬한 것이 좋은 건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날씬하면 약한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막 디리따 보약을 한제나 해줄 일이지 막 몇 제를 해주니 그놈을 먹었더니 밥맛이 막 확 살아난 거야. 먹고 방앗간집 금며느리라 막 먹고 했더니 확 퍼져버렸어요. 얼마나 뚱뚱했냐면 우리 동생 막내를 늦게 애기 배가지고 날 때 사람들이 애기 뵌 줄을 몰랐다니까. 언제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느나 빼나 표가 안 나는 거 있죠. 이미 내가 났을 때는 확 퍼져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날씬한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어지간히만 뚱뚱했어도 괜찮은데 언제 뚱뚱하니까. 우회로 누나 둘 낳고 세 번째로 내가 아들로 나왔으니 얼마나 어머니 편에서는 내가 이쁘겠어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은 이게 좀 구성이 없지만 나 어렸을 때는 무지하게 이뻤었다네 내가. 아니요 진짜요. 나 어렸을 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봐. 밖에다 내놓지를 못했대. 사람들이 이뻐서 주워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라인도 딸 둘이 있는데 아들 나왔지. 그라인도 이쁘지. 그래야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운동회가 열리면요 우리 어머니는 온다는 거예요. 학교를 온다는 거예요. 나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한 번만 학교 왔다 가시면 나는 애들한테 한 달을 시달려야 돼. 야 경동아 니 엄마 무지하게 뚱뚱하더라. 나는 그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이.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오면요 우리 아들 본다고 본부석으로 온다는 거예요. 또 본부석으로. 나는 막 저 구석으로 가라고 어머니 내가 1등 가가지고 상 타다 줄게 구석으로 가라고 막 몰아듣느라고 나는 지금 그런 것도 다 후회가 돼. 왜 이렇게 나는 철딱선이가 없어가지고 내 창피한 것만 생각했지 나를 보고 기뻐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을 못했던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었던가. 나 군대에서 이제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려고 수백 명 군인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역으로 가서 열차 타고 각자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는데 막 이렇게 걸어가는 군인들 수백 명이. 근데 길거리에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쭉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오셨으리라는 건 나는 상상도 못했어. 언제 내가 배출 받는 걸 어떻게 알아서 오셨겠어요. 막 가는데 세상에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누가 경동아 그래요. 딱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신 거야 거기를. 다른 엄마들은 날씬해가지고 쫓아가면서 보폭을 맞춰가지고 쫓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 빠른 걸음을 뚱뚱 우리 어머니가 못하니까 자꾸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쫓아오면서 내가 막 벌라고 왔어요. 내가 그랬지. 벌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네.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6주간 훈련이 6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6년같이. 나는 주님이 안 보고 싶은데 주님은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왜 날 보고 골방으로 오라고 했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골방으로 날 보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골방에 가면 은밀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골방에서 나를 둘이 만나고 싶은 거야. 군인으로 말하자면 그게 면회실이야. 거기서 어머니가 나를 만나듯 골방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골방이 싫은 거 있죠. 나는 백화점이 더 좋아. 우리가 부모 마음을 모르는데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우리가 부모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지가 잘못해서 나간 것을 주님은
치가 말 안 듣고 나간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마리는 내가 잃어버린지라. 이 지구상에 내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가져가는 분은 땅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하늘에는 주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위대하고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 위에 탄생케 한 그것도 있지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요. 다 그런 것들이 아쉽고 후회가 되고 그래요. 이 세상에 누가 내가 보고 싶다고 훈련소 차대 배치 받는데 쫓아올 사람이 없어. 다 전화만 하지 그냥. 잘 있냐 이렇게 전화해주는 사람도 흔하지 않아. 있겠지 그러지 그냥 잘 있겠지. 근데 어머니는 와. 그게 어머니요. 거기 또 오시는 분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아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찾도록 찾는다는 거예요. 형하고 어머니하고 다른 것은 형 보고 찾아오라면 없어 엄마 없어 그래. 형은 못 찾아. 근데 어머니는 왜 찾는 줄 아세요? 찾도록 찾기 때문입니다. 찾도록 찾아요. 어머니는 끝까지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찾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교회 나가자고 해서 안 나가면 그만두고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해봐.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찾아오니까 잔치를 여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고 친척 이웃 다 불러다 잔치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까지 그 양 한 마리 얼마 합니까? 그거 요즘에 한 20만 원 합니다. 잔치비가 더 들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양을 사버리는 게 낫겠어. 그런데 주님은 내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내 영혼의 가치를 우리 예수님은 돈으로 계산하지를 않는다. 내 영혼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돈으로 계산하지를 않는다. 미친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주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시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 뭔가를 몸소 실천으로 보이시는 주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거 너무 믿지 마십시다. 갈비는 사람입니다. 갈빈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영향받은 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바울은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것만 믿은 게 아니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이 죽노라가 뭐냐?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 속에는 택함과 거룩이 같이 있단 말이오. 그런데 갈빈은 이것만 붙들었어. 갈빈은 그래서 갈빈은 택했다는 건 붙들었는데 거룩을 안 붙들었어요. 그러나 웨슬레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웨슬레는 이거는 붙들었는데 택함을 안 붙들었어요. 하하,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구나. 갈빈은 이걸 붙들었어요. 바울의 택했다는 것을. 웨슬레는 이걸 붙들었어요. 바울의 거룩성을. 그래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이게 흘러가요. 이게 흘러왔는데 지금은 칼빈도 없어지고 웨슬레도 없어지고 다 섞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저 말씀을 강조하고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나쁜 건 아니요.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말씀도 없어지고 성령도 없어지고 뭐만 남은 줄 아세요? 교회 성장만 남았어요. 지금은요 교회 성장이 된다면 말씀 공부하고
교회 성장이 된다면 성령 운동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 운동에서 성장이 되고 성령 운동에 성장이 돼야지, 성장을 위한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돼 버렸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택한 것만 강조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룩도 강조하고, 거룩만 강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강조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죠. 내가 안타까운 건 이 부자의 사상 속에 자기는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이거요. 뭐 어디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는 뭘 믿고 살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설마 지옥 가겠냐? 그렇게 믿고 살았다 그 말이요. 부자가 그 생각 가지고 있듯이 장로교인들이 자기 생활에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택한 백성 어디로 가겠냐고, 그 생각과 그 생각이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비슷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택한 것만 믿고 있을 수는 있냐 이거죠. 생활에 변화가 없는 택한 백성이 그게 과연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택한 백성은 생활의 변화도 있어야 택한 백성이지. 부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거. 그런데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이 부자가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이 부자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를 안 했다? 회개를. 왜냐하면 회개한 자의 삶은 이렇게 잔치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도 매일.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 매일 잔치하고 삽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부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시작. 부자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그는 죽은 자였었어요.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 증거는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사로. 아우, 난 나사로 얘기하면요, 아우 좀 찜찜해. 아니, 구원받은 건 좋지만 평생 얻어먹다가 천당하는 게 뭐예요? 그래, 그렇잖아요. 천당은 가서는 좋지만 뭔게 한 게 뭐예요? 구제를 했어. 뭐 했어? 그냥 얻어먹었지. 이상하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거 다 이해 못해. 여러분,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가는 줄 아세요? 지금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요, 흥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놀부는 나쁜 놈이다 그랬어. 지금은 안 그려. 놀부는 생활 능력이라도 있지, 흥부는 뭐냐는 거예요. 능력 좀 살에 애만 많이 놔놓고. 가치관이 바뀌어가요. 개미와 배짱이 있죠. 어? 옛날에는 개미는 부지런히 일해서 그 겨울을 어려움 없이 낳고,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고생했다. 개미 집에 얻어먹으러 갔더니 개미가 안 줬다. 그래서 추워서 혼났다. 그거요. 지금은 안 그래요. 개미는 일만 똥빠지게다 디스크 걸려가지고 허리가 확 꼬부라져 버렸고, 배짱이는 계속 노래 부르다가 히트송 내가지고 가수 돼가지고 요새 잘 나간다. 가치관이 바뀌어가요. 가치관이. 여러분, 지금 연예인과 4, 50년 전 연예인의 개념이 같았습니까? 지금은 연예인이 안 돼가지고 서로 안달이지만 그때만 해도 연예인 하면 딴따라라고 그랬잖아. 연예인의 개념이 바뀌어간다 이거.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어간다 이거. 그러니 성경을 옛날 사람이 보는 것과 요즘 우리가 보는 것이 그 개념이 말이요, 이게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가. 그러니까 요즘 가치관으로 볼 때 나사로가 자른 게 뭐냔 말이에요. 얻어먹다가 뭐 천당 가면 그게 뭔가.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지금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사로에는 결정적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회개를 못 하고 여기는 회개를 했다 이거.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뭔 결과를 가져왔냐? 간단해요. 나사로는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회개했고 이 회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자는 누구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해. 쾌락. 그러니까 매일같이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 난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냐고 묻고 싶어. 주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대답은 다 잘해서 물어볼 것도 없지만 나는 여러분의 본질, 양심에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얘기 안 묻더라고요. 잘했냐 잘못했냐도 안 따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접근 방법이 달라.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이놈아. 응? 아니 모른다고 해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세 번씩 그럴 수가 있냐. 아니 큰 소리만 안 쳤어도 덜 서운하겠다. 응? 응. 아니 야고보가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뭐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해. 아무 얘기 안 해. 딱 하나 묻더라고. 너 나 사랑하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오늘 우리는 죄졌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해서 되느냐고 책망할 줄 알지만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얹어봐. 왜 얹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가슴 안에 계신 주님을 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말은 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실려져 있냐 이거죠.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얼마나 입술에 발린 말입니까?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실려서 나온 말이냐 그 말이요. 또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또 얘기해 보세요. 또 얘기해 보세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고백이 실릴 때까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의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했어요. 문제는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부자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사로는 사랑하고 부자는 사랑 안 했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합니다. 문제는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세요?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 회개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짝사랑하게 만든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랑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짝사랑하게 만든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자식인 줄 아세요?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거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 자식이 어머니를 또 사랑하면 그게 효자고, 그 사랑한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놈, 그 놈이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뚱뚱하니까 혈압이 높고 쓰러졌어요. 1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자식이 다섯 있어도 모시기가 우리 집이 제일 바쁜데 그래도 내가 큰아들이니까 저희 집에 모셨어요. 1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날씬이나 해야 어떻게 혼자 들어 옮기지. 뚱뚱하니까 둘이 들어 옮겨야 돼. 똥을 하루에 한 번만 싸면 좋겠지만 다섯 번씩 싸는 거야. 다섯 번 들어서 치워서 씻겨서 뉘어놓으면 또 싸고, 뉘어놓으면 또 싸고, 다섯 번씩. 우리 집사람 들어가면서 어머니 똥 싸실 때 말씀 좀 하세요. 그러면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받아내면은 거기만 닦으면 되니까 그걸 싸놔버리면 전체를 다 바꿔야 하잖아요. 난 우리 어머니 왜 그러나 몰라.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 좋으련만 내가 아냐 지가 나온 것을 이래. 정말 어머니니까 그러지 진짜 사람 좀 수준 있게 나이 들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좀. 한 번은 날 보고 옆에 앉아보래. 앉았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 아들, 나는 아들이 미치도록 좋아. 그런데 아들도 내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묻는데 대답을 못 얻었더라고. 나는 그냥 어머니가 좋지. 솔직히 미치도록 좋은 건 아니오. 그냥 좋지.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자기 똥 싸는 건 전혀 의식이 없고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 그때 내가 한 말입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어머니 그냥 두면 돌아가실 것 같아. 할 수 없어서 그러지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차라리 박제를 해놓고, 어차피 우리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시다 생각하고 그냥 아랫목에 뉘어놓으면, 나 부흥회 할 때 어머니 다녀올게요. 끝나고 오면 어머니
잘 다녀왔어요.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만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계실 때는 잘 몰라도 안 계시고 나면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저희나 집사람이나 부모님이 원래 네 명인데 세 분이 가시고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장모님 한 분만 남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장모님 한 분만 남으셨는데 또 저희가 모십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당신이 아들이냐 딸이냐 큰아들이냐 작은아들이냐 그거 개의하지 말고 중문교인이라면 다 모셔라. 부모님을 특별히 똥 사는 분 계시면 그냥 모셔라. 왜냐 다른 형제들이 되게 안 모시려고 하니까 당신이 중문교인이라면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장목사라면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다 모셔라. 그래서 그런지 전부 누워서 똥 싸시는 분은 다 우리 교회에 와 계세요. 참 교인들은 가르치는 대로 간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딸도 괜찮다, 아들도 괜찮다, 큰딸이 아니도 괜찮다, 막내 아들이라도 괜찮다. 똥 싸는 부모님 계시면 무조건 중문교인들이 모셔라. 왜냐? 나는 어머니를 1년 모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1년 모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 집에 1년 계셨다 가셨다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1년 모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불편한 어머니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이 모시기를 바래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모셔보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향기 나는 길이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겠냐 이거요. 아니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어머니는 내가 미치도록 좋은데 내가 어머니가 미치도록 좋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부모 나를 사랑하고 나 부모 사랑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니 이것이 불효라. 그러니 이걸 바꿔야 돼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장모님 이제 혼자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모시는데 매달 용돈을 이렇게 드려요. 용돈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집사람이 어떤 때는 다 뭐 주어 이렇게 그러고 이제 나보고 갖다 주라고 이렇게 보면요 이게 조금 넣어요. 내가 보면 아휴 딸도 소용 없나 봐. 조금 그럼 내가 좀 더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데 뺑 돈만 주면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다 나는 꼭 글을 써요.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살아 계신만도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살아 계신만도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랬더니요 돈보다 그 글씨만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편지를 써도 멋있나 몰라 내가. 부모가 뭘 해줬냐 뭐 해줬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 줄 아세요? 오죽하면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을까? 오래오래 사세해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어머니 노래를 하는 사람은 있는데 아버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부모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는 공의의 화신이요 어머니는 사랑의 화신이라 하나님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나눠줬어. 아버지에게는 공의를 어머니에게는 사랑을. 그래서요 애가 나갔다 맞고 오면요 아버지는 맞고 온 놈을 뚝해버려. 왜 병신같이 나가서 맞고 다니냐고. 어머니는 안 그래. 무조건 잘못도 상관없어 잘함도 상관없어. 어느 놈의 새끼가 우리한테 때렸냐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 그래도 때린 놈만 뭐라 그래 어머니는. 데리고 가봤더니 자기 아들보다 더 적어 때린 놈이. 그러면 야 병신아 왜 조그마한 놈한테 맞냐 이래야 되는데 조그마한 놈 새끼가 큰
때를 왜 때리냐 그래요. 말도 안 돼. 내가 깨달아서 어머니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귀한 거요. 아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부담스럽지 말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리는 예물이 부담스럽지 말고 예물 드리는 예물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가면 다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랑이 빠지면 부담만 남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고 지옥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갑니다. 그 회개한 사람은 뭔 행동이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사랑보다 더 큰 보살핌은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김천대학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의 꿈을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저희 김천대학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김천대학.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끝없이 도전하는 것. 감자맛이 살아있다. 생생하게 살아났다. 생생감자칩.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언제나 고품격 크리스탈 선구사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 선구 전문 제작 시스템으로 명품만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은혜로운 강단을 더욱 아름답고 풍족케 하는 사역에 크리스탈 선구사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계를 품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크리스탈 선구사.